한 남성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약국이 들어가 받아간 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입니다. 50대 의사 신모 씨는 환자 김모 씨에게 2년 넘게 304회에 걸쳐 4,800여 매를 처방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처방 권고량 120매보다 16배나 많은 양입니다. 펜타닐은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러 좀비 마약이라고 불립니다. 과다 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그만두면 고통이 따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양을 처방받고 불법으로 거래까지 이뤄지는 상황. 실제로 펜타닐의 처방이나 투약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연간 100만 건을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알약이나 패치를 처방할 때 의사는 환자의 1년치 투약 내역을 봐야 합니다. 투약 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5남용 중독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와 패치제입니다. 향후 대상 성분의 성분과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다 처방이 우려될 때에는 처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는 확인하지 않고 처방이 가능합니다.